오늘 또 떴다이 문장 듣고 그래, 시작했네요. 그렇죠.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오늘도 현장 남매 함께 합니다. 자, 요즘 이곳에 코로나19의 가짜 뉴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저도 그 소식 듣고 네. 우리 상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네. 이것이 다 싹 다 가짜 뉴스. 야, 내 진언어. 가짜 뉴스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남매가 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상인분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보면서 어떤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호 외쳐볼까요? 네. 그래, 떴다. 행운. 장터. 현장 남매 좋아요.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출발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때문에 상인분들이 정말 힘드셨는데요. 그 마음 제가 아니죠. 저희가 위로를 해드리려고 수암시장 하면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특히 한우가 유명한 시장. 고기가 정말 마블링이 예술이라는 거. 와. 늘 우리 곁에 있는 전통시장이 힘들대요. 19 가짜 뉴스 때문에 상당히 권역을 채렸는데 네.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서 조금 좋아지네요. 야, 이제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그렇죠? 네. 추석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시장을 찾아주실 건데 네. 일단은 뭐 방역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지금 그 21일부터 각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문이 8개가 있습니다. 수암시장에 오는 고객을 열 측정, 마스크, 손소독, 네. 예, 그거를 다 해서 지금 수암시장에 오면 안전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거를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암시장,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네. 정말 수암시장에 오면은 상인들, 우리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안전하게 수암시장을 찾아주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수암시장, 화이팅! 파이팅! 싱싱한 어류부터 채소까지 수암상가 시장은 먹방 천국인데요. 출출할 때 이 먹는 튀김 떡볶이, 아하 맛있어요. 이렇게 먹고 바로 마스크도 올려주죠. 수암시장 규모가 크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할 거 정말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우와, 한우. 한우. 네. 짜자잔. 어머. 한우 들어와. 어머, 아니 오늘 한우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한우 보러 가시는 거예요? 알죠. 이 핑크색이 조명 알죠? 영롱한 붉은빛.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왔을 때 뭐 보기만 해도 이 조명색만 봐도 맞아.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장사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3년째. 우와. 오, 23년째면은 단골 손님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어요. 네. 요만한 5살짜리 그 애기들이 지금 결혼해서 자기 애기를 안고 오니까 진짜로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코로나19 가짜 뉴스 때문에 뭔가 좀 피해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집밥이라 하잖아요. 네. 집에서 사서 먹는 고기가 많이 팔렸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그거조차도 없었습니다. 아예 갈길을 끊으셔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뭐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시기 위해서 뭐 당연히 좋은 고기를 쓰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기를 조금 살 건데 어떤 고기를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 수암시장 하면 일단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갈비살? 갈비살. 그 다음에 요즘 뭐 TV에서 많이 나오는 요만한 애기들도 안다는 살치살? 살치살. 녹죠. 요 두 개를 추천해 주고 싶군요. 네, 주로 많이 나가고 뭐 저 또 고소한 걸 좋아하시면 네. 등심도 많이 하시고. 등심까지. 네. 그러면 가격 저희가 얼마 정도 사면 될까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5만 원짜리 3개 살까요? 5만 원짜리 3개. 오. 대박이네. 대박이죠. 많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아니 더 팔아야지. 아, 그 정도 아니고. 오늘 제작비 많이 쓰시는 거 아닌가요? 네. 육질 최고의 한우들입니다. 살치살에 갈비살, 등심, 안심까지 수암 상가 시장에서 요 한우를 빼면 섭하지요. 저걸 먹는데요, 제가. 우리가 아이스크림 저리 가나요? 그냥 살살 녹아요. 맛있어. 이야, 너무 예쁘잖아요. 우와, 또 고기만 해도 저렇게 맛있어. 아니 이런 고기들 사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당장 먹고 싶은데 집에 가서 구워 먹어야 되면 되는 건가요? 집에 가서 구워도 되는데 네네. 네. 이 근처에 우리 양념집이라 하잖아요. 초장집들이 많이 있어요. 반찬도 잘 나오고 집에서 어느 우리가 그냥 후라이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기의 참맛은 역시 참숯에 잡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기의 수탕이 잘 배요. 네. 네. 그 맛이 일품이죠. 상상만 해도 너무 맛있겠네요. 안 먹었는데도 그러니까요. 뭔가
수채 직접 구운 게 모르는 그런 맛이다. 그럼 빨리 저희 고기 주시죠. 나 지금 너무 배고파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 세상에 꽃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보이시죠? 마블링. 와우. 이게 어디다? 아, 수암시장. 이걸 바로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 먹을 수 있다? 초장집에서. 정확합니다. 아쉽네요. 마스크 때문에 광대 순찰한 걸 못 보여드리겠네요. 그냥 보여요. 이렇게 촌살쟁이 정도로 신이 났어요. 너무, 너무 신난 거 아니에요? 고기를 가운데 두고. 너무 신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대됩니다. 아, 네. 들어가자마자 열체크는 필수고요. 사장님께서 방역을 정말 철저히 신경 쓰고 계시더라고요. 91일. 그렇죠. 저거 다 써야죠. 그럼요, 그럼요. 번거롭더라도 다들 협조해줘야 됩니다. 사장님, 네. 수암 시장 가면 한우, 한우 하면 또 초장집이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19로 이곳도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8월 광복절 모임 이후에 갑자기 가짜뉴스가 뜨는 바람에 그나마 조금 안 좋았었는데 아주 그냥 진짜 바닥까지 네,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손님이 마냥 오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최선 편한 안정된 식당 저희 나름대로 네. 안심 식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저통도 쓰다가 네. 이렇게 이제 개별 또 사용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찌개도 이제 예전에 떠 먹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각자 떠 드실 수 있게 얼어 먹을 수 있게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저희가 또 일일이 하루에 두 번 이상 네. 소독, 방역도 하고 철저하게 해서 손님이 안심하게 오실 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저희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조건 오세요가 아니라 안 된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맞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빠르면 역시 참수세코야 제맛 아닙니까? 빛 깔고었어요? 와, 불타는 수출 부족. 제가 선배라서 또 제가 맛있게 구울 줄 알아서 구워봤는데 맛이 어때요? 선배가 구워준 맛이 어떤가요? 또 생각나네요 정말. 너무 맛있죠.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삼켰어. 빨리 전에? 그래서 50원인데 삼켰어. 너무 부드러움에 끝이 없나요? 쑥쑥 넘어가요. 너무 이상해. 맛있더라고요. 표정 보이시죠? 와. 와, 큰집이죠. 누가 가는 걸 보는 것도 재밌네요. 진짜. 저 인서트 제대로 찍으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현주 씨가 하나도 안 굽고 저만 구웠네요. 세상에. 선배님의 역시나. 기록가가 역시나. 네. 도망가려는데 내가 방금 잡은 거야. 수암시장에 오셔서 편안하고 저렴하게 고기 드시고 행복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고기를 딱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이 맛이 네. 저희만 먹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시장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이 고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박이죠. 수암시장에 맛있는 한우 고기를 종류별로 준비했기 때문에 도전하면 뭐다? 행운 얻어가시는 겁니다. 이런 행운 놓치면 후회하거든요. 저거 절대 저기 아니었었죠? 그러니까요. 저 집도 가까운데. 여기로 맨날 찾죠. 수암시장은. 우리 수암시장은 물건도 싸고요. 또 고기 같은 것도 맛있고 예. 또 과일도 맛있고 해서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찐 매니아신 것 같은데 네, 네. 어머니 사실 제가 고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네.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아주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이 선물을 드릴 건데 네. 오늘 우리 어머님이 하실 게임은요. 노래를 부르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라. 준비 시작. 개나리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예. 침착해요. 우와. 시선은 정면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일단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쵸? 그만! 노래까지 다 맞춰야 돼요. 몇 장이신가요? 이게 한 17장. 에이? 하나, 한이 나오고 있어요, 한이. 자, 과연 결과는? 10장. 네, 10장.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쉽게 실패입니다.
꽁치들이 모였습니다. 원이 화이팅! 20장! 20장! 20장. 어, 조금 더! 24장! 어? 24장! 24장. 갑니다! 하나, 자, 이번에 좀 찍으실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여섯, 열일곱,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네장! 우와! 정답입니다! 딱 맞추셨습니다. 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아,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와, 고기 좀 고기 먹기 딱 좋은 날이네요. 이제 철창이 노래가 나와요. 지금 누구에게 기쁨을 돌리고 싶습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여보, 네, 소고기 탔어요. 우리 맛있게 꼬 먹어요. 아, 마스크로 가려졌는데 보이시죠? 네. 네. 웃음이. 자, 제가 모시고 온 두 번째 행운의 소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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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수암 한우 시장 좀 알고 계셨나요? 네, 뭐 초창집 있어서 한 번씩. 이세요? 맞아요. 어, 여기는 거의 회사로 오는데 오늘 회사로 왔다가 지나갔다가 이렇게. 회관사로 왔다가. 고기뿐 아니라 오늘은 누구랑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사촌동생이랑. 사촌동생. 아~ 남자친구는? 아, 남자친구 없어요. 뭐 왜 물어봐요, 장기 씨? 죄송합니다. 시우리 장기 씨 타이밍이 좋았어요. 수암 시장, 수암 시장, 수암상. 시작 수강 가시 안 된다는 걸 잘 보여주셔야죠, 예시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렇죠. 하고. 준비하시고요. 출발! 수암 상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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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는데요? 하나 빼먹었죠? 어떡해. 고기 드려야 되는데. 그냥 기회를 드릴 수는 없고 뭔가 이제 개인기를 보여주시면 제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성대모사 아니면 노래 한 소절? 오, 과연? 기대돼요. 탕수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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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수암 상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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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암 상가 시장. 오, 성공. 시장의 절대 음감. 이 소고기를 지금 이제 획득을 하셨는데 뭐랑 같이 먹을 거예요? 아, 뭐랑 같이 중요하죠. 한번 하면서 먹겠습니다. 한잔 하면서. 좋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가시장 이 시간에는 웬일로 오셨나요? 네. 저희 수암시장은 가까이에도 집 가까이에도 있지만 물건도 싸고 그래서 맛있는 고기 사러 왔어요. 저희가 간단한 퀴즈를 냅니다. 네. 이 퀴즈를 맞추면은 저희가 고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쉬운 걸로 내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어려운 거 안 내드릴 거고요. 게임 이름하여 고요 속의 대치 아시죠? 오, 알아요, 알아요. 준비 시작. 거지두기. 정말 안 들리더라고요. 거지두기, 거지두기. 거리두기, 거리두기. 한국, 한국야. 한국, 한국. 엄청 답답했죠. 저도 답답했어요. 오케이. 한국 안녕 몸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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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안녕이요? 한우야 시작! 그렇죠 그렇죠. 신나. 신나. 고생길. 고생길이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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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도장, 보일 수 있잖아요. 도장길. 도장길. 제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떴다 행운 장터를 통해서 이렇게 고기 행운을 얻었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하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뜻하지 않은 네. 이 저녁 나들이에 이런 선물을 가져가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떴다 장터를 사랑하고 다음에 만나면 꼭 도전하세요. 네. 홍보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감사해요. 해가 졌어요. 오두오둑해요, 진짜. 오두오둑. 아니, 오늘 고기로 배도 채우고, 네. 와, 인심으로 뭔가 마음도 채워지고,
너무 훈훈한 수암시장 상가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좋은 시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는 9월쯤에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떴다. 행운 장터.